어, 뭐야? 뭐야, 태영이 왔네? 뭐야, 뭐야? 나랑 지민이 지금 너희 집으로 간다. 아이, 오지 마. 싫어. 오지 마! 지금 집 청소도 안 해가지고 지금, 어? 아빠 애 방에 가지고 이제 꼭 간다. 아니, 끄라고 일단. 간다. 나 정말 어렸을 때 궁금해. 아, 신발가 두피네요. 와, 야. 아, 있네, 있네. 옛날에. 그때부터 그 소리가 들린다, 야. 아, 이 소리 들린다, 야. 대대야! 우리 진짜 Which other member can you impersonate the best? Jungkook, Jungkook. 슈가 왜 따라줬어? 슈가 뭐 있죠? 슈가의 톱 처리인가? 답이야, 팬들. göstereceğim ben sana yaprak sarmayı, biber dolmayı. Let's talk in English. Nah. 어려워. English is so difficult. 지민이 형은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끝. 태영이 형 너무 매력 있어요. 매력있어. 네, 재호. 너무 밝아요. 어, 밝아요. 밝은 게 칭찬이야? 아, 밝은 좋죠. 진, 너무 웃겨요. 웃겨요. 칭찬이야? 어, 웃겨요. 웃겨, 칭찬해줘. 자, 쉬가. 윤기 형, 너무 조용해요. 칭찬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잘못했어. 나 인정 못해. 조용히 하면 좋지 뭐. 네, 자, 남준. 난 너무 똑똑해. 아, 진짜. 아, JK. 아직 본인을 칭찬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네. 자, JK.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YW5410님이 정국이는 절벽이라 카더라. 혹시 저 포스트잇 기억나나요? 기억나는 것 같아. 눈앞에 예쁜 여학생이 우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답변은? 그냥 갑니다. 정국이! 그냥 갑니다. 정국이! 형 보고 음악 시작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와, 음악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네네. 아, 진짜요? 어떤 음악 해요? 저 그냥 저는 랩은 안 하고 네. 그냥 노래하고 있는데 혹시 아. 한 소절 불러도 돼요? 오, 네네.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네, 불러보겠습니다. 네네. Will you stay? Hello, come to see them. 잡아두고 싶어. With me. 와, 남준이 형. 예. 형. 예. 와, 마, 동생, 와. 형. 내 목소리 모르네? 누구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씨. 아, 나 예를 들면 떼주면서 시그널 막 떼주면 안 되죠. 자, 떼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돼. 왜 안 돼? 근데 한 장 때리다가 선도 잡고 왜 손을 왜 찍어? 응답하면 안 돼. 결혼하는 거야. 아니 애들 좋게 결혼을 왜? 아니 근데 그런 전제가 없잖아 전제. 아니 잠깐 제니브로 결혼까지. 야 우리 제이오 태몽도 있고. 어 다시 한번 크게 여기 저희 엄마 있어요. 자. 어, 엄마 되게 좋아하겠다. 오케이. 네. 아, 진짜 정국이 레전드였어. 저번에, 한 몇 년 전에 정국이한테 연락을 한번 했는데, 한 달 뒤에 알겠어요? 이러고 답장이 온 거야. 뭘 알지? 이러고 봤는데, 한 달 전에 내가 연락했던 거에 답장했더라고. 어, 아,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답장을 제 마음속으로 보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아, 그러니까 아무리 텔레파시가 통해도 이건 좀 그러니까 이거 답장을 보내면 되는데 그냥 이미 제 마음속에서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창을 내려요. 이 동시에 말하면 잘 안 들려요 제가. 귀엽다. 나 귀여운 거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뭐라고?
그렇지. 그거야. 앞으로 저를 보면 귀엽다는 말보다는. 근데 또 지금보다 나이 더 먹으면 귀엽다는 소리가. 아, 정국. 우리 정국은요? 아유, 정국이는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주는지. 진짜 여태, 이제, 저는 이제 외부 작업도 많이 하고, 많은 뮤지션들이랑 얘기도 많이 해보고 하는데, 제가 여태 본 뮤지션 중에 가장 재능 있는 주변의 동료들한테 항상 똑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친구만큼 재능 있는 친구 못 봤다고. 다들 수긍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한다고. 감사합니다. 타고난. 네, 진짜 타고난 게 많아요. 다른 재능도 좀 있나요? 네, 뭐, 요즘 등치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운동 재능이. 운동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 15살 때 그 헬스장에서 그 선생님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숟가락만 들어도 근육 생기는 애라서. 근수죠. 오. 얘는 안 해도 된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 내가 진짜라면 웃어보라고? 야. 얘 집을 놀러 갔는데 거실에 매트리스가 3개가 깔려있는 거야. 전 디퓨저 20개야. 아, 그래서 연기가 막 향 연기가 막. 그래서 안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매트리스 2개가 또 있네. 야, 넌 어디서 자냐? 저는 걸어다닐 때 그냥 눕고 싶을 때 누우려고 매트리스를 여기저기 설치해뒀어요. 저 방 들어오니까 저 방도 매트리스 2개 있고 다른 방 들어오니까 거기도 매트리스. 제일 중요한 건 다이닝 식탁 자리에 빨래거리가 있는 게 나는 제일 중요해요. 난 빨래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친구는 처음 봤어. 야, 그렇게 조명 딱 그냥 야, 그게 다이닝 룸이랑 편견을 버려. 그건 빨래룸이야. 이거 빨래 소중하니까. 레전드 그거지. 지하에서 살 때 매트리스 크기가 안 맞아가지고 톱으로 따라와. 그거 맞추겠다고. 나 진짜 그 문화 충격이었어. 하는데. 그래, 환불하고 다시 사는 데잖아. 아, 방송 귀찮아. 그거를 가위로 이렇게 하는 게 더 귀찮잖아. 야, 그거 이거에서 방송에서 수고해 가세요 하면 되는데. 아, 귀찮아. 진짜 레전드긴 하다, 너도. 내가 봤을 때, 여태까지 살면서 진짜 가장 특이한 애 중에 한 명. 이렇게 해서 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 되나 봐. 진짜.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네가 사랑하니? 사랑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랑해라는 곡 불러드릴까요? 사랑해. 근데 너 추운 게 좋아. 나 몸에 열이 많으니까. 노래하지 말고 설거지 좀 해달라고? 하, 진짜. 참. 여기 펼쳐, 왜 내가? 아, 해요. 난 전업 좀 했어. 됐나요? 아, 저 진지했어요. 웃긴 거 아니에요. 설거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알겠어요? 안녕! 안녕, 알랄랄랄랄라. 신종국은 한 며칠 동안 계속 나만 보면, 야, 내가 이러고, 이제.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 같아. 시간이 지나도 되나 멈추게. I don't care that I like that. 내가 바라보고 바래왔던 사람들아 모두 다 ready set go. 되려면 난 매칭 때리 덤으니 불편하겠지. 눈에 바람대로 망할 거라 부서지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가겠지. 적당히 하라고. 그냥 같이 go 다 같이 돌아보자 go. 어디서 탔냐 않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타는 냄새. 아, 왜 이렇게 됐어, 너? 진영 때문에. 아, 왜 이렇게 됐어? 그런 거 좀 보고 배우지 말라고 했잖아, 형이. 곤란하다. 야, 정국이 잘한다. 어, 다리, 야, 나 정국이야. 아, 힘들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어떻게 저런 자 어, 야, 잠깐만. 야. 아니, 이 조각상은 어떤 조각상인가? 아, 봐. 나도 조각상. 두들거리는 거 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힘들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허.
제 복 많이 봤어요. 자, 준비돼서 정화 준비돼서. 제 복 많이 봤어요. 제 복 많이 봤어요. 아, 잠시만요. 여기를 보세요. 진짜 찍고 있어, 저는. 오늘은...